한 주의 워해머 뉴스를 전해드리는 코너죠. 한 주의 워해머 뉴스.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호루스 헤러시의 외전 게임이죠. 더 작은 비율의 미니어처들로 즐기는 대규모 에픽 사이즈의 미니어처 게임. 리전스 임페리얼리스 소식이 좀 있네요. 워해머 4만 소식도 있고. 쭉 봅시다. 일단 먼저 워해머 호루스 헤러시 리전스 임페리얼리스 원래의 미니어처 게임보다 더 작은 축소된 에픽 사이즈의 미니어처들로 즐기는 대규모 전쟁 지향의 그런 미니어처 게임이죠. 리전스 임페리얼리스의 다크 메카니쿰의 첫 번째 제품이 예약 구매 예정입니다. 더 라이즈 오브 더 다크 메카니쿰 해가지고 이제 기계교의 배신자들이죠. 다크 메카니쿰 관련된 이제 첫 번째 룰북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주는 따로 뭐 공개가 안 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뭔가 다크 메카니쿰 관련된 리전스 임페리얼리스 미니어처들이 쭉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책만 나왔어요. The Rise of the Dark Mechanicum이라고 하는 책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메카니쿰 배틀그룹 박스 셋이 하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리전스 임페리얼리스용 축소 비율이고요. 일단은 충성파 쪽 박스셋이 하나 나왔습니다. 메카니쿰 배틀그룹 그리고 나이트하우스 배틀그룹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전스 임페리얼리스인데 이제 여러가지 나이트들이 물론 더 축소된 나이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 축소된 비율의 나이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거대한 실물 비율 미니어처 게임들에 나오는 그 커다란 미니어처들이 아니고 그 미니어처들의 한 6분의 1, 뭐 아무튼 비율적으로 훨씬 더 작은 그런 미니어처들입니다. 이 단적인 예로 여기서 이 박스셋에서 보이는 나이트는 스페이스바인 미니어처 하나만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큰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이트하우스 배틀그룹 박스셋이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타이탄 배틀그룹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전스 임페리얼리스입니다. 본 게임의 그 커다란 타이탄이 아니고 리전스 임페리얼리스용 축소된 비율의 미니어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근데 사실 저는 리전스 임페리얼리스의 타이탄들 뭐 내가 타이탄은 사고 싶긴 했는데 뭔가 추심해서 타이탄 100만 원 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의 돈은 없어서 너무 아쉽다 하는 분들은 이런 거 하면은 확실히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직까지 사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저도 언젠가 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워로드 타이탄 1개, 리버 타이탄 1개와 워하운드 타이탄 2개로 구성된 타이탄 배틀그룹 박스 셋이 이번 주에 예약 구매. 그리고 메카니쿰 아미 카드. 이거는 뭐 리전스 임페리얼리스를 즐기는 데 필요한 카드. 아미 카드들이죠. 그리고 메카니쿰 관련된 여러 리전스 임페리얼리스 제품들 박스셋이 나감과 동시에 매뉴팩토룸 임페리얼리스 섹터라고 하는 지형지물 세트도 출시 예정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게임에서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형지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사실 뭐 여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워해머 4만 게임들을 하면서 보시는 여러 가지 지형 지물들 다 이런 지형 지물 미니어처들에서 디자인이 만들어졌다 라는 점. 그리고 워해머 4만 소식입니다. 워해머 4만 소식은 블러드 엔젤 쪽에 있습니다. 블러드 엔젤 쪽에 있는데 일단은 블러드 엔젤 박스셋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구성은 10개의 어설트 인터셉서 그리고 6개의 땡기놀이 카드 그리고 신규 블러드 엔젤 캡틴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추가로 2개의 블러드 엔젤 업그레이드 색과 업그레이드 킷과 그리고 트랜스퍼 시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딱 여기 있는 구성인데 요 사진에 있는 구성에서 블러드 엔젤 박스 업그레이드
스킨만 좀두 개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워해머 플러스 소식입니다. 뭐 워해머 플러스 뭐 별거 없네요. 그냥 배틀 리포트 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렇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커맨더 퓨어 타이드 타우의 뛰어난 그 전략가인데 지금 시간선상엔 없는 과거의 인물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인물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단 이번 주는 이 정도인데 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크 메카니쿰이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리전스 인페니 리얼리스지만 과연 어떤 것들이 공개가 될지. 뭐 보통 이제 다크 메카니쿰 하면은 호루스 헤러시의 다크 메카니쿰 하면은 그런 것들도 좀 공개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워해머 4만에서 자주 보이는 그 데몬 엔진들의 원형 그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리전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다 리전스 임페리얼리스입니다. 실제 미니어처보다 훨씬 더 작은 축소된 버전의 미니어처들이다 라는 점. 아무튼 이번 주에 워해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